자, 제가 오늘은 부천시 신곡 본동에 나왔습니다. 아. 자, 신곡 본동은 부천역 기준으로 남부나 북부 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남부 쪽에 가깝죠? 아, 이쪽은 남부 쪽인가요? 예, 지금 부천역은 지금은 저기 공사하는 현장이 보실까요? 네. 예, 그쪽 방면에 있어요. 부천역이. 아, 도보로 가시면 10분 정도 걸리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꺾여져 오면 바로 지금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어린이집도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아, 어린이집까지? 네, 그렇죠. 어린이집이 도보 300m. 지금 여기 건너편인 거잖아요. 지금. 네, 길 건너편이에요, 바로.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일까요? 여기가 2차 현장이 이제 지어질 예정이에요. 아, 이거? 그 말은 건축주분이 돈이 많다. 부천역 3권을 이용하실 수 있고, 자, 무더운 여름날 차를 차장에 세웠는데 뜨거우고 막 덥고 후덥하면 뭐 기분이 어떨까요? 아우, 짜증나죠. 창문 열고 에어컨 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더위에도 차가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건물이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무더운 여름날에도 이쪽 자주시 주차장은 햇빛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다 건물이 가리고 있잖아요. 아, 여기도 그렇게 막 세진 않네요, 햇빛이. 그렇죠. 자, 그리고 주차 차단기도 되어 있고 양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안쪽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주차 차단기가 있잖아요. 아, 이쪽에도 있고 아까 저희가 찍었던 입구 쪽에도 있었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바로 앞에 저기 뭐야? 아, 맥집. 네네. 맥주집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맥주집 중요하죠? 그쵸. 네. 중요합니다. 여름에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집 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여기가 이제 신곡 본동.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어떤 걸? 아까 집 주변으로 네. CCTV가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18대나 있다고요? 예, 양쪽에 뭐 다 18대가 있어서 아. 지금 다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네, 안전하니 좋네요, 또. 그렇죠. 여성분들이 만약 혼자 사시거나 부모님 모실 집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실 공간은 깊이감 있는 신발장 키 큰 장 4칸으로 되어 있고요. 광폭 타일과 줄눈 시공이 아주 잘 설치되어 있어요. 일가 소등부터는 놓치지 않았고요. 화면도 슬라이드 주문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실내 내부 보시면 자, 안쪽이 주방인데 주방이 진짜 커요. 주방 옆 다용도실 구조죠. 그리고 거실도 시원시원하고요. 아까 저와 같이 실내 내부를 보셨는데 네. 3번 방, 2번 방이 어땠나요? 짧게 얘기하면 차이가 없고 그렇죠. 근데 또 좋게 얘기하자면 사이즈가 둘 다 크다. 그리고 구조가 방, 거실, 방, 방 포베이 구조죠. 그러네요. 포베이였네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쭉 들어와서 네. 이쪽 방면도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게 포베이 구조라는 것을 살짝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메인 욕실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욕실 쪽에 제가 있어서? 근데 욕실 쪽에 서 계시니까 아, 네. 제가 진단하기에 좀 애매하니까. 자, 그러면 메인 욕실을 볼게요. 자, 메인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주피디님이 이쪽에 서 계셔가지고 제가 네.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 얘기를 해주시지. 아, 눈치를 좀 줬는데 네, 아. 아쉽네요. 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의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거울용 수납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이 진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재달 선반이 길어요. 그만큼 깊이감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때 끼는 거 안 좋게 생각하신 분들은 줄눈 시공 있는 집을 보시면 되겠죠. 방, 거실, 주방 모두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안쪽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동선좋게 11자형 주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냉장고 자리 잘 만들어놨고요. 앞쪽은 식탁자리 그리고 이 안쪽에 옵션이 하나 있어요. 식기 세척기가 옵션입니다. 사각 싱크볼에 쭉 들어오시면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예요. 다용도실 구조도 널찍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수전도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세탁실로 사용하기 넉넉한 크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어디를 가냐면 바로 안방으로 모실까요? 아, 순서대로 갈까요? 그럼 안방부터? 순서대로 가볼까요? 네. 그래요. 순서대로 가봐요. 자, 안방 보시면 일단 이 집은 그럼 다용도실이 총 몇 개일까요? 지금 주방 옆에 하나, 여기 안방에 하나 두 개인가요? 총 두 개입니다. 오. 이쪽만 확장해도 돼. 아, 그래요?
요거는 그냥 쓰시고 이쪽 창문 떼고 그냥 이쪽을 그냥 개방해서 확장하세요. 사이즈가 3.4, 3.4 동일합니다. 아, 정사각형 구조예요? 네, 침실 공간만 정사각형 구조예요. 다시 봐도 이 침실 공간은 엄청 큰 사이즈를 둬도 멀티 공간이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 공간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부부 욕실이 넉넉한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은 안방 욕실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대피 공간인가요, 여기? 대피 공간이에요. 왜냐면 애가 깨우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 화재 대피 말고 아이 대피 공간이. 그쵸, 그쵸. 네네.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 이번엔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쪽, 이 창문 쪽, 바로 길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아,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이 있어요. 진짜 길 건넙니다. 버스 정류장은 주차장 입구 쪽 조금만 내려가시면 있죠? 아, 그쵸. 한 블럭 거리도 안 돼요, 네. 거기가. 한 3,400 정도 되는. 3,400. 네. 길 건너도 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부천역을 가시든, 중동 쪽으로 넘어가시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 폭도 4,121m입니다. 아, 넓네요, 여기. 아, 넓어요. 에어컨 옵션에 우물연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자, 느낌 좋게 안으로 쭉 들어가는 복도 구조가 보이시죠? 위쪽에도 조명등이 잘 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쪽은 2번 방으로 할게요. 네. 2번 방 보시면, 자, 한쪽 면이 참 길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3.3m 나올 것 같은데? 어, 정확하네요. 아, 정확해요? 3,353. 와. 아. 역시 인간 유리장. 그리고 이쪽은 2,432 정도 나오죠. 자, 방 사이즈 정확히 기억하고 3번 방에 가볼까요? 네. 3번 방도 거의 사이즈가 거의 동일할 것 같아. 오히려 여기가 2번 방일까? 이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번 방, 3번 방이 좀 헷갈렸어요, 이게. 재보니까. 3,580에 2,506. 아, 조금씩 커졌네요. 오. 아, 여기 진짜 괜찮다. 야, 완전 대박인데? 이러면 다 실내 내부를 본 거고, 여기 인프라가 1호선 부천역에 도보 10분 정도 걸리고,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죠. 부천역 북부 쪽은 모텔이랑 뭐 술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부천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남부 쪽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주거단지와 학교가 몰려있기 때문에 학습권이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티비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하마티비의 백곰이었습니다.